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육과 17학번 이주도이고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중간고사 PBL 레포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참여평가인데요. Q&A 게시판에 이제 제가 답변한 코멘트 10개 이상을 달라고 한 문항이어서 제가 질문에 답변했던 것들 중 12개 정도 추려서 밑에 첨부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첫 번째는 서우석 화공님의 2차형식의 정보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다른 수미적분의 기본적인 내용이라 제가 간단하게 답변 달아드렸고요. 이제 임계점과 안장점을 알기 위해 2차형식의 정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 이재근 화공님의 열린 문제의 질문인데, y는 x sin x분의 1 그래프 개형을 이제 세이지로 그리신 거랑 손으로 그리신 거랑 좀 차이가 있다고 하셔서 또 간단하게 답변한 내용이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학 전공이라서 기본적인 선형대 수학 미적분학 이론 질문글에 주로 답변을 달았고요. SVD나 GDM 관련한 질문글도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저희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개 코멘트를 담겼습니다. 세 번째로 이은성 하부님의 이계도함수와 변곡점 마찬가지로 미적분은 내용이라 간단하게 변곡점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코멘트 함께 달아드렸고요. 이재혁 하부님의 공간 벡터와 벡터 공간. 이제 선형대 수학 처음 시작할 때 벡터와 벡터 공간의 정의부터 먼저 배우죠. 그 의미와 이제 공간 벡터와 3차원 공간의 벡터를 보통 부르는 용어라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예, 조경필 학우님의 GDM에서 스텝 사이즈의 크기에 관련한 이제 의문점을 정리하신 글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레스포 AI 교재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조금 첨부를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찾아서 공부한 좀 보완된 버전의 GDM을 코멘트를 간단하게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윤세영 하부님의 최소제곱회 그리고 기본공간들 사이에 관련한 두 질문은 마찬가지로 선형대 수학 기초이론에 관한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간단하게 답변 달아드렸고요. 요건 이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또 이거는 수기로 제가 증명을 해서 이렇게 따로 답변글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하고님의 지그재그 현상에 관한 질문글에 제가 좀 느낀 점을 공부한 점을 답변을 좀 첨부를 해서 리파이널리즈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윤세웅 하고님의 특성 다항식에 관한 질문글에 제가 또 간단하게 특성 다항식을 손으로 푸는 게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한 내용이고요. 전은지 학우님의 GDM 경사학과법에 관한 질문글에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식에 관한 질문이어서 제가 코드를 좀 검토를 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조금 피드백을 드린 내용입니다. 정성훈 학우님의 경사학과법에 이제 셀 포인트로 수렴하게 되는 문제점에 관한 질문글에서 의문글에서 제가 또 제 교재에서 공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좀 보완된 버전의 GDM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 중간고사 범위에서 파트 1, 3에서 공부한 내용들 중에 수학 개념을 10가지 이상 소개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10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해보니까 이제 24개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들 24개를 다 설명드리진 못하고 제가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또 저희 교재에 있는 세이지 코드를 이용해서 또 간단하게 실습한 내용들을 이렇게 밑에 첨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벡터에 관한 그리고 정사형 최단거리 또 이렇게 간단하게 세이지로 실습을 또 같이 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조금 더 복습이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세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손으로 푸는 거에만 익숙하고 좀 코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실습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익숙치가 않아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형 연립 방정식, 기하행 사다리꼴, 루스슬로우, 에첼런 폼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행렬 연산, 스칼라 합,
아, 벡터 합, 스칼라 배, 그리고 횡량곱, 그리고 예. 역행렬, 행렬식, 그리고 1차 결합, 독립, 그리고 종속에 관한 내용이고요. 기저, 베이식스 관한 내용, 차원에 관한 내용, 지금 널리티, 영공간의 차원, 널스페이스의 차원을 예, 널리티라고 하죠. 개수에 관한 내용도 또 랭크와 널리티를 합하면 이제 컬럼의 개수 n과 항상 똑같다. 이게 중요한 정리죠. 그래서 랭크와 널리티를 구하는 또 간단한 실습이고요. 또 최소 제곱해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최소 제곱해도 제가 뽑아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QR분해에 관한 또 개념, 간단한 개념 정리와 이제 실습에 관한 이제 코드 공유이고요. 그리고 선형 변환, 리니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변환을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또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대각화, 대각화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SVD, 특이값 보내, 이게 제일 중요하죠. SVD.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정리와 코드를 이용해서 실습한 내용 공유를 해봤고요. 수도 인버스도 제가 뽑아서 가지고 와봤고, 또 2차 형식에 관한 또 개념 정리와 간단한 실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적분합 내용인데요. 극한과 이제 도함수 미분, 그리고 이제 정사각법 알고리즘을 제가 또 개념 정리를 또 복습을 하면서 가져와 보고, 또 제가 좀 Q&A 게시판에서 토론에 공유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 제가 또 링크, 저희 성균관대 링크에서 찾은 요 이변수 함수에 대한 예, 경사방법을 적용해서 극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요 문항은 이제 제가 문항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게 공부한 다섯 가지 개념에 대해 좀 소개를 좀 뽑아서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벡터죠. 벡터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냥 벡터 공간의 원소로 보통 정의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 메스포 AI 강좌에서는 이제 보통 RN상의 벡터를, 데이터를 그 자체를 이제 벡터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는 부분에 제가 감명을 받아서 이제 벡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최소 제곱해도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벡터로 주어진 수많은 데이터와의 거리가 최소화되는 네, 최소 제곱 직선, 최소 제곱 문제에 이제 좀 활용되는 최소 제곱해 문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네, 선형 변환인데, 네, 학부 강의에서 저희가 선형 변환의 집합은 네, 행렬의 집합과 동형이므로 선형 변환 그 자체가 행렬과 같다는 내용을 제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도 교수님께서 모든 데이터는 벡터이고, 그래서 벡터를 벡터로 사상하는 선형 변환인 행렬, 그리고 벡터와 벡터 사이 함수인 행렬이 인공지능 기술의 기초라고 첫 강의 OT 강의에서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벡터로 주어진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가 컴퓨터에게 부여되면 스스로 기계학습을 통해 선형 변환, 즉 행렬을 찾아내는 방식이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제가 공부한 기억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또 SVD와 GDM, 또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이번 사실 중간고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행렬의 대각화는 이제 정사각 행렬에서만 가능하죠.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에서만 좀 통용되는 얘기였다면, 일반화된 버전인 SVD는 행렬분해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핵심 의미는 컴퓨터가 행렬을 연산화를 할 때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연산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행렬의 크기가 밀리언 바이 밀리언쯤이 되면 슈퍼컴퓨터도 그 행렬을 연산하지 못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핵심 정보를 보존하면서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게 크기를 줄여나가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SVD는 그런 랭크 리덕션 기술의 기본 아이디어로, 이제 행렬의 특이값들은 행렬을 데이터로 나타내고, 특히 크기가 큰 값들의 중요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SVD 행렬의 특이값들을 구한 후 이제 가운데 대각 행렬의 대각선 우하단의 0에 가까운 굉장히 0에 가까운 굉장히 작은 특이값들을 버리고, 이제 왼쪽 위에 크기가 큰 중요한 데이터들만을 이제 취하면서 컴퓨터가 연산 가능할 정도까지 행렬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또 경사하강법,
뉴턴 방법의 일반화된 버전인 경사광법은 함수의 극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으로 기울기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점을 계속 이동시켜 극소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는 것인데, 이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최소 비용을 구하는 문제나 최소적인 문제 이런 데 활용되므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제 주변에 AI를 전공을 하고 또 실무 경험도 굉장히 풍부한 지인에게 탐색 방향과 학습률을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다양하게 보완된 GDM이 주요하게 활용된다고 좀 듣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참여한 토론 중에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SVD에 관한 토론을 이제 하단에 하나 골라서 첨부를 했고요. 이게 제가 가장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꼽은 이유는 근사한 두 행렬이 중요한 성질의 차이를 가질 때 SVD를 통해 이제 데이터의 정보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행렬을 보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 좀 흥미롭게 여겨졌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AB라는 행렬, 요 두 행렬은 이제 제가 저희 학부 교재에서 찾은 좀 내용을 제가 찾아서 공유를 한 건데, 이 두 행렬은 지금 거의 보면은 근사적으로 굉장히 비슷하죠. 동일한데 지금 검색 지금 계산을 해보면 랭크의 차이가 있고 가역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정보에 대한 이 두 행렬의 크기가 차이를 보이죠. 이때 SVD를 통해 두 행렬의 특이값을 계산해보면, 네, A 행렬은 지금 첫 번째 특이값과 두 번째 특이값은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특이값은 0.01, 0이니까 네, 여기 계수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응용에서는 0에 가까운 굉장히 작은 특이값들은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짐으로 0으로 이 값을 보정해서 계산한다고, 많이 그렇게 계산한다고 제가 들어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SVD를 활용해서 근사한 두 행렬이 중요한 성질의 차이를 가질 때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값을 보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게 조금 인상 깊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챕터 2 이제 자기평가 동료평가에 관한 파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Q&A 참여 횟수를 좀 세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중복을 빼고, 그러니까 제 이름을 Q&A 게시판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제 토론들 중에서 이제 중복을 빼고 다른 분들이 리파이널라이즈 하는 것들을 조금 배제를 하고 정말 순수하게 제가 참여한 토론의 개수만 이제 센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주차에는 조금 참여가 미비했죠. 2주차에는 이렇게, 3주차에는 12, 4주차에는 21회. 그래서 총 39회 토론을 참여했고요. 제가 좀 직접 세느라 여러 번 제가 다시 세긴 했는데 조금 실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제가 좀 코멘트를 달아드리고요. 조금 보시면 제가 질문은 한 번밖에 안 하고 좀 답변하고 리파이널라이즈를 좀 많이 했어요. 38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을 많이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피드백을 해서 좀 기말고사 PBL 레포트에는 질문 칸에도 좀 큰 숫자가 들어갈 수 있게 조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저희 강좌에서 꼭 이해해야 되는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개념을 여기다 적어봤고요. 그 중에서 저희 중간고사 PBL 레포트까지의 이제 범위에 있는 개념들 중에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딱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강좌를 저 혼자 그리고 저희 학우분들과 같이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에 관한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론들이 과연 어떻게 응용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또 저희 전공 중 수학교육론에서 늘 강조하는 교육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고민, 이게 또 포함이 되죠. 왜냐면 아이들이 수학이 어디에 쓰이는지 항상 궁금해하는데 저조차도 대답을 잘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수학 이론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특히 선형대 수학은 그 자체로 현대대 수학의 주요한 기둥이지만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학문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호기심이 제가 좀 있는 상태로 매수 AI 강좌를 신청했고 또 수학이 공학에서 무궁무진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매우 강조하셨듯 특이값 분해와 경사학법이 왜 이제 머신러닝 기술의 핵심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요. 또 아직은 저희 아주 기초 이론 수준에서만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제가 AI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공학 코딩 이런 데에 좀 경험이 없어서 지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내공이 있는 학우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 또 그래서 Q&A 게시판을 통해 제가 잘 아는 수학 이론을 좀
잘 모르시는 학우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제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공학이나 코딩 지식을 공대 학우분들께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좀 혼자 공부했다면 달성하지 못했을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4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4주 동안 또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이 메소 AI 강좌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챕터 3인데요. 이제 개인 성찰 루틴인데, 저희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돼서 미적분학의 주요 이론과 이를 활용한 SVD, GDM의 기초 및 실습이라고 적어봤고요. 개인 학습을 할 때 다양한 학습 자료를 사용을 했고, 저희 교재를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많은 걸 검색하고 Q&A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 제공에 기여하였다. 또 제가 또 위에 제가 답변한 글들을 첨부한 것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좀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 수학 기초 이론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많이 달려고 노력을 했고요. 토이에도 지금 보시면은 되게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래도 좀 이 강의가 목표로 하는 좀 SVD와 GDM에 대해서 제가 좀 생산적인 답변을 그렇게 많이 달아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굿이라고 제가 점수를 줘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의 진행 내용은 저는 강좌의 큰 틀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SVD, GDM에 대해서 이번 4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남은 4주 동안에도 이제 PCA와 오차역전파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또 공유인데요. 첫 2주 동안은 제가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의 이론을 복습하면서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이지 코드로 연산하는 법을 익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력을 좀 키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학 배경이 없는 학우분들을 위해 질문 글에도 답변을 틈틈이 달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SVD와 GDM을 이해하기 위해 올려주신 교재를 보고 공부하고 학우분들과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코딩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교수님과 학우분들이 공유해주시는 세이지 코드 관련 링크를 참고하고, 모자란 부분은 구글 링을 통해 코드를 검색해서 여러가지 함수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했고요. 그 실습 내용을 공유하고 다른 학우분들의 실습 과정을 보고, 또 제가 코멘트를 달아서 리파이널라이즈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SVD와 GDM에 대한 이해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 학습 활동을 통해 배운 점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인데요. SVD와 GDM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배웠죠. SVD를 통해 데이터가 가진 핵심 정보를 보존하면서 크기를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걸 배웠고, 또 GDM을 통해 매우 복잡한 형태의 함수라도 간단하게 극소값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두 알고리즘이 AI 기술을 포함한 컴퓨터 공학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학우분들께 좀 배운 내용인데요. 공학계열 학우분들에게 코딩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코딩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직접 짜신 그리고 실습하신 코드를 공유해 주시는 학우분들께 정말 감사했고, 저 또한 수학이 낯선 학우분들의 질문에 좀 기초 이론에 대한 질문들을 좀 열심히 답변을 하려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수많은 공학 기술들의 밑바탕에 SVD와 GDM이 있고, 다시 그 기초에 이제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이 있다는, 수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 이 이론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알고 있기에 조금 더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인공지능을 조금 더 깊게 좀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Q&A 활동에서 제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자기 평가인데요. 개인적으로 85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거나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공유하고 이제 답변 달아드리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궁금한 부분, 아까 보셨듯이 질문은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미 다른 학우분들이 진행한 토론의 내용을 통해서 공부하려 하고,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으려 했던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해결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이미 공유된 지식을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깨우치려 하고, 또 동시에 또 저의 지식을 공유해드리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는 사조가 되도록 노력해서 기말 PBL 레포트에는 이 부분에 제가 자신있게 100점을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 다른 학우분들에 대한 평가인데요. 또 수학이 익숙지 않은 학우분들이 부지런히 질문하고 답을 얻으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련 지식이 풍부한 학우분들께서도 본인이 만든 알고리즘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시고 저와 같이 코딩에 능숙하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서 답변 달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학원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성실하게 나누겠다고 또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 성장은 또 두 번째인데요. 출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Q&A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 노력을 했고요. 질문과 응답을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 강좌가 목표로 하는 좀 부분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제가 답변을 많이 달아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반성의 의미로 그렇다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 강좌의 동료와 다른 수업지 듣고 싶다. 매우 그렇다. 체크했습니다. 자퇴 평가에 따른 잘한 점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기초 수학이 다소 부족한 학우분들께서 질문글에 올리신 질문글에 꾸준히 답변을 달아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SVD와 GDM의 수학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세이지 코드를 이용해 실습한 내용을 공유했고요. 특히 제가 공유한 GDM 코드를 참고하여 실습하신 학우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보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공유해드리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정작 제 스스로 궁금한 점을 Q&A 게시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다른 학우분들이 토론하신 내용을 읽고 또 공부하고 리파이널을 하자는 식으로 해결했고요. 또 앞으로 공부할 PCA와 인공지능망 옥천 전파법은 저한테는 조금 공학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먼저 경험이 있으신 학우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참고하고 또 해결한 궁금증을 또 제가 성실하게 파이널라이즈해서 또 같은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학우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토론에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동료 평가인데 저는 이제 윤세웅 학우님을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출석은 아마 적극적으로 하셨겠죠. 그래서 Q&A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윤세웅 학우님을 좀 추천드린 이유는 좀 선형대 수학이 낯선 학우분들에게는 좀 기초 이론을 처음에 좀 빠르게 나가고 넘어가는 감이 있어서 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좀 포기하지 않으시고 좀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계속 질문을 올리시면서 공부하시려는 모습이 좀 굉장히 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결국 그래서 본 강좌의 핵심인 SVD에 관한 질문과 토론이 조금 부족했던 점이 아닐까 싶은데 GDM에 관련해서는 또 토론에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SVD에 관한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챕터 4장 이제 제가 참여한 토론에 관한 정리 내용인데 좀 아까 제가 했듯이 좀 제가 참여한 토론이 많아서 지금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거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피드백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QR분해와 QR분해에 관한 전원지 학부분의 질문이었는데 저도 이걸 실습하면서 마찬가지로 궁금한 내용이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달아주신 내용이고 제가 이해했다고 답변을 달았던 토론이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올렸던 질문글인데 원바이원 행렬과 스칼라의 차, 이거는 제가 이 강의 이전에도 웨스포 AI 이전에도 선대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과 학우분들께 질문을 했는데 많은 학우분들께서 이제 답변을 달아주시고 교수님께서도 답변을 달아주셔서 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VD에 관한 토론인데요. 지금 길도훈 학우님의 틴 SVD에 관한 저도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또 저는 이제 기초 SVD도 이제 실습을 하기 조금 벅찬 상황에서 또 이런 부분까지 좀 지식을 공유해 주시는 학우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걸 읽고 제가 좀 이해했다고 코멘트를 단 토론이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선형변환이 단사인 것과 그 선형변환의 핵이 영공간이라는 거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 부분에 대한 학우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인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서영대 수학 이론들을 좀 복습을 하고 좀 도움이 되어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제 벡터 공간과 공간 벡터, 이건 아까 제가 그 저의 답변을 이제 첨부한 챕터 1의 2번이었나요? 1번이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미리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이 부분도 제가 긁어서 첨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제가 열린 문제를 풀이한 내용인데, 제가 좀 참 그 열린 문제 참여가 조금 미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열린 문제를 제가 직접 전부 풀어서 좀 첨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열린 문제였고요. 그리고 3계도 함수 찾는 세이지로 좀 실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기본 공간들 사이의 관계, 또 행공간과 영공간이 왜 직교의 공간이 이제 관계 이제 증명을 이제 제가 좀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GDM의 스텝 사이즈에 관한 토론물이었고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좀 많은 학우분들이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양이 조금 많은데,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이게 제가 코멘트를 단 내용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최소적 곱해 전 부분 정사형에 관련한 기본적인 질문이었고요. 또 이것도 제가 소개해드린 지그재그 현상에 관한 또 저의 답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른 학우분들이 이제 5x7 행렬을 SVD하고 수도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실습이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12x16 행렬 에 대해서 랜덤 믹스트리스를 생성을 하고 SVD를 처음에는 그냥 이 SVD 코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오차를 계산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직접 싱귤러 벡터들을 구해서 연산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첨부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죠? 행렬의 크기가 커서. 이거는 원래 이제 권희동 학우님께서 실습하신 내용을 공유해 주신 내용이고요. 트위값에 대해서 제가 또 트위값들이 왜 아닌 음수가 아닌 값들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토론이었는데, 제가 이걸 읽고 또 SVD를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어서 코멘트를 달았던 토론이었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토론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특성다항식 기본적인 서영대 수학 이론에 대한 질문에서 제가 또 답변을 달아드린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변수 함수의 선형 근사식의 응용과 뉴턴스 메소드의 기반이 되는 2차 근사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임동선 학우님께서 이제 좀 공부하신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읽으면서 또 굉장히 많이 좀 감명받고 도움이 많이 되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제가 또 코멘트를 알아드린 내용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변수 선언이 필수가 되는 조건, 이게 또 저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교재에서도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 또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조금 의아했었는데, 요새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많이 도움이 돼서 이해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찾아서 공부한 내용을 답변을 다뤄드렸고요. 또 2계도 함수와 변곡점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제 답변을 이렇게 첨부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경사항법에 대한 이제 자료를 올려주시고 토론을 코멘트에서 하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이걸 쭉 읽어보고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아마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많죠?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뉴턴스 메소드와 경사항법의 차이고 또 그 두 개의 정보를 또 학습률을 적절히 또 보정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확률적 경사항법 LCD라는 내용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곳에서 찾아서 좀 첨부를 해드렸고요. 또 최원희라고 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링크 성균관대 링크에서 찾은 이변수 함수를 GDM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온 실습이고요. 292번의 반복 횟수로 나와서 개인적으로 실습 공개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또 이 다른 학우분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이 코드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신 내용을 공유하셨더라고요. 자, 그걸 읽고 또 코멘트는 다른 내용입니다. 요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찾는 문제고요. 지금 저의 요 개념을 제가 저희 정리를 이제 가지고 첨부를 좀 하신 토론입니다. 최소 제곱의 전 부분이고 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고요. 펜더 함수 명령어 디프 디퍼런시에이트 명령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세이지 연습을 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돼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GDM에 대해서 또 이거 곱하기 또 명령어를 빼먹으신 거 제가 또 지적을 해드렸고요. 코스 펑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찾아본 내용을 이렇게 또 공유를 해드렸고요. 데이터 코사인 유사도에 관한 데이터에서 제가 또 다른 학우분들의 토론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리파이널라이즈 한 내용입니다. 2차 형식의 정보 이것도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고 DNSVD 길도운 학우님의 코드 이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것도 이제 부분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셀드 포인트로 수렴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챕터 4를 마무리를 하고요. 프로젝트 제안서인데 이제 또 저는 좀 연구나 공학 연구나 이런 게 좀 지식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AI 응대 기술을 통한 디지털 상담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프로젝트 제안서를 꾸며봤는데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고객센터 상담원 수를 줄이고 이제 AI 상담, 챗봇 상담의 비중을 높이는 추세죠. 그래서 인건비와 인프라 시설의 관리 부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경제적이지만 기술이 부족해 이제 상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AI가 지정된 매크로 답변만 출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기술이 연구에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품질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건데 카드 상담 서비스 전화하는 고객과 보험사 상담 서비스 전화하는 고객이 문의한 내용은 매우 다르죠. 근데 이제 하나의 인공지능이 그거를 전부 다 기계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기업이 각자 고객이 문의한 내용의 어떤 답변을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로 분류해서 자체적으로 그들만의 AR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코멘트인데요. 저는 항상 학문으로서 수학도 좋아하지만 수학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고 활용되면서 세상을 발전시키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이라는 강좌 제목과 실라버스를 보고 고민하지 않고 제가 또 신청을 했고요. 제가 가장 크게 발전한 점은 수학을 도구로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저희 수학은 깨우쳐야 할 세상의 진리 같은 존재였는데 세상 만물을 추상화하고 법칙을 세우면서 그래서 그 어떤 학문보다 세상을 이성적으로 정의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수학은 늘 저에게 흥미로웠는데 그러나 동시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면서 이런 거에 세상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아무 관심 없는 아이들한테는 수학은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였거든요. 그게 늘 절망적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수학교사를 평생 꿈꿔왔지만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저에게 어렴풋한 해답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변주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제가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면서 정말 큰 감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말 PBL을 작성할 때쯤이면 저를 포함한 모든 학우분들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남은 사주가 되게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열린 문제를 제가 이제 다 풀어서 참고를 해봤는데 이제 시간상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학교육사 17학번 이주도였고요. 중간고사 PBL 레포트 발표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